자, 7-18. The big breakfas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breakfast 뭐죠? 우리 친구들 바로 아침 식사를 얘기하죠. 자, big 하면 커다란 식사보다는 만찬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침 만찬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띵띵띵띵. Dad came into Chip's room. 아빠가 집에 방으로 들어왔대요. He was ringing a bell. 아빠가 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종을 울리고 있었다는 거죠. Ring the bell. 그러니까 종을 울리다, 종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Chip sat up in bed. 칩이 침대에서 앉았대요. Sit은 sit, 앉다의 과거형이죠. It's time to get up, said Dad. Get up은 아침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Mom's away and we have lots of jobs to do. 엄마는 멀리 계시고, 멀리 이제 출퇴하셨고, 외출하셨고, 우리는 a lot of, 많은 이런 뜻이죠. 할 많은 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Dad rang the bell on the stairs. 아빠가 계단에서 벨을 울리셨어요. Time to get up, he called.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외쳤죠. Do we have to? asked Viv. 우리 그래야만 해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It's the weekend. Weekend는 주말이에요. Week의 끝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말이죠. 주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Yes, said Dad. 그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Mom gets back tonight. 엄마는 오늘 밤에 돌아오실 거야. 오늘 밤 tonight이라고 나오죠. The house is a mess. 집은 엉망진창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집이 너무 더러웠나 봐요. We must tidy up. 우리는 정리해야 돼. 정리정돈하다, tidy up 나왔습니다. I suppose so. Suppose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라고 yawned Chip. yawn은 하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이 하품하면서 말을 했어요. Good, I'll start breakfast, said Dad. 내가 아침을 시작할게, 아침 식사 준비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The children came down for breakfast. 아이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came down, 내려왔대요. Bad news, 나쁜 소식이야, 라고 아빠가 말씀하신 거예요. The milk has gone off. 자, 여기서 gone off가 나왔죠. Go off가 음식들이 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유는 상해버렸고, I've burnt. I have가 줄임말이겠죠? 내가 토스트를 burnt, 태워버렸어.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And we've run out of juice. Run out은 다 떨어지다. 주스는 다 떨어져 버렸어. I'm sorry. 미안해.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보면 얼마나 메스인지 설거지거리 쌓여있는 거 보면, What a mess! 라고 엄마가 말씀하시겠죠? Oh no, said Keeper. I'm hungry. 나 배고파요. 안 돼. 라고 키퍼가 말을 했어요. We'll have to go to the supermarket. 아빠가 우리 슈퍼마켓을 가야 할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We need some more food. 우리는 more food. 음식이 좀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팁이 I've got a better idea. 제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뭐 good, Better, best. 우리 친구들 이제 짐작이 가능하신가요? 여기, 자, 이거 비교급이죠. 원급, 좋은, 이런 뜻이죠. 비교급, 더 좋은, 이런 뜻이죠. 이거는 최상급, best는 더 좋은, 이게 가장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장 좋은 것, the best가 가장 최상급이고요. good, better, best. 이렇게 외워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좋은 생각이 있대요. Let's have breakfast in the cafe. 우리 카페에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먹죠. 라고 했어요. 카페테리아 같이 이렇게 줄 서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돈을 내는 그 카페를 얘기한 거예요. You can eat what you like, said Dad. 네가 원하는,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어. 너네들과 먹으면 돼. 라고 얘기한 거야. Then we will do shopping. 그러고 나서 우리 쇼핑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애들이 후레이! 야호! I'm going to have a big breakfast. 나는 정말 아침 만찬을 가질 거야. 아침 만찬을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Be going to. 이게 I will 이랑 똑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d like a blueberry pancake, said Biff. 나는 블루베리 팬케이크 먹을 거야 라고 했더니 I want eggs, said Keeper. 키퍼가 나는 계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칩이 말하길 Why not have a keeper? Keeper, said Chip. 너는 왜 키퍼를 먹지 그래? 키퍼야? 라고 얘기한 거야. 사실 키퍼가 뭐냐면 훈제 청어를 키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넌 훈제 청어를 먹지 그래, 키퍼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키퍼가 말하길 Only if you have a chips, chip. 형이 감자칩을 먹으면 내가 먹지 하고 칩이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름이 너무 웃겨요. 키퍼라는 이름하고 칩이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이런 바삭하게 튀김 같은 감자튀김 같은 거를 칩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음식 얘기를 하면서 장난칩이 있었어요. At home, 집에서 Dad told the children to start their jobs. 아이들에게 그들의 일을 시작하라고 아빠가 말을 하셨대요. I put the shopping away. 내가 쇼핑 물건을 put away. 내가 놓을게. You go. 너네들은 가서 tidy your rooms. 너네 방을 좀 정리전동 하거라. That big breakfast should give you lots of energy. 아침 만찬이 너희들에게 뭘 줬다는 거죠? Lots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줬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힘이 넘칠 테니 일을 하라는 뜻이죠. The children looked at the mess. 아이들이 엉망진창 이렇게 어질러진 거 보았대요. Let's tidy up later, said Chip. 우리 잠시 후에 tidy up 하자. 정리정돈 나중에 하자 라고 한 거예요. I'm so full, I can't move. 나는 너무 배불러. Full, 가득 찬 이런 뜻인데 배부른 이런 뜻도 있어요. 난 정말 배불러. I can't move. 움직일 수가 없어. No chance of a walk, Dad, thought Floppy. 자, 플로피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 산책할 기회는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찬스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아, 얘네가 배불러서 청소도 안 하는데 나를 산책시켜 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죠. Just then, 바로 그때 the magic key began to glow. 매직 키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The magic took them back in time. 자, 마법이 그들을 과거로 데려왔어. It took them to a big house. 그들을 아주 커다란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It took them into a large hall with a big staircase. 좀 더 그림에 big staircas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계단이 있는 넓은 아주 커다란 그 현관으로 들어왔대요. It's still dark outside, said Biff. Biff가 말하길 아직 여전히 바깥은 어두워 라고 얘기한 거야. Ding ding, a bell began to ring.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Suddenly, 갑자기 a door opened. 한 문이 열렸죠. 여기 문이 열린 거예요. A little girl came in.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She was holding a candle. 그 소녀가 양초를 들고 있었어요. I'm Rose. 나는 로즈야. You must be the new servant. 너네들은 새로운 하인임에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한 거야. Servant는 하인을 얘기하고요. 여러 명이니까 S 붙여서 하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의 must는 뭐뭐를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뜻의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The housekeeper will see you now. 자, 하우스키퍼는 가정부를 말해요. 가정에서 일 돌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우스키퍼라고 해요. 가정부가 너네들을 지금 볼 거야.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고 그녀가 말했죠. Rose took them down a corridor into a large storeroom. 자, 여기는 복도라는 코리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커다란 저장실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왔대요. Store은 뭔가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을 얘기해요. 창고 같은 곳이죠. The housekeeper was waiting for them. 가정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You are late, she said sternly. 너희들은 늦었구나 라고 sternly 엄격하게 말을 했대요. 약간 아주 무서우신 분인가 봐요. There are lots of jobs to be done.
해야 돼, 끝내야 될 일이 많단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She gave the children a list of jobs. 아이들에게 뭘 줬냐면 일할 목록을 주셨대요. List는 목록이죠. Begin with a cleaning, she said. 청소부터 시작하거라 라고 한 거예요. Begin with는 뭐뭐부터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It has to be done, has to be done before breakfast. 아침 전에 끝내야만 해 라고 has to be. 자, have to, 그 다음에 has to 이게 must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서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는 must가 강한 추측으로도 쓰였지만 지금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I see you brought, you have brought up a dog. Good. 보아하니 너네가 개를 데리고 왔구나. 좋아. 라고 얘기하신 거죠. Rose took them to a large kitchen. 아이들이 그들을, 아니, Rose가 그들을 커다란 주방으로 데려갔대요. 굉장히 큰 것 같죠. This is Mrs. Fry, said Rose. She is the cook. 여기는 Mrs. Fry야. 그리고 그녀는 요리사셔. Hello, said Mrs. Fry. 안녕 하고 Mrs. Fry가 말씀하셨어요. I see you have brought a dog. Good. 아, 너네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구나. 좋아. 라고 하신 거예요. Why is everyone pleased that we have brought a dog? Asked she. 왜 우리가 강아지를 갖고 왔다고 모두가 기뻐할까? 라고 why? 왜? 라고 물어봤어요. Mrs. Fry pointed at the wooden hill. 자, Mrs. Fry가 pointed, 가리켰대. 어디를? Wooden hill. Will, wooden wheel은 뭐냐면 나무로 된 바퀴를 가리켰다는 거죠. Put your dog in here. 여기다가 너네 개를 올려놔 라고 얘기한 거죠. It may not like this. I may not like this, thought Floppy. Floppy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I may not, 뭐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like this,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래야 되니까 Floppy를 여기 wooden wheel에다 넣었어요. Rose put Floppy inside the well. 자, 그 Rose가 Floppy를 wheel 안에다가 바퀴 안에다 넣었어요. The wheel turned the meat over the fires. 저 바퀴가 고기를 불 위에서 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Said Rose, it stopped the meat burning. 고기가 타는 것을 막아주지 라고 하는 거죠. You look like a giant hamster, laughed the keeper. 너 거대한 햄스터 같구나 라고 키퍼가 보고 웃었어요. Now we must hurry. There's so much to do, said Rose. 이제 우리가 서둘러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로즈가 말한 거야. Lord Plum will be up soon. 자, 여기서 로드가 나왔는데 귀족들을 얘기하는데 뭐 어떤 경 이렇게 지위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Plum 경이 금방 곧 일어날 거야. We must finish the jobs. Then we can get his breakfast ready. 자, 우리가 빨리 이제 일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침 식사를 get ready,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해 라고 한 거죠. Mrs. Fry put the meat on the spit. Mrs. Fry가 고기를 on the spit, 여기 꼬챙이 보이죠? 이 꼬챙이를 spit이라고 해요. 그래서 spit에 놓았대요. We needed this for Lord Plum's breakfast. 우리는 이게 고기를 말하는 거죠. Plum 경의 아침을 위해서 필요해 라고 얘기했죠. She looked at Floppy. Floppy를 봤어요. Keep walking and don't stop, she said. 계속 걸어. Keep plus ing은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걷고 don't stop, 멈추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Funny way to get a walk, thought Floppy. 이번에 Floppy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산책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법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What else is for breakfast? Asked Beef. 자, 그 밖에 아침 식사를 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Keepers, oyster bread, beetroot pancake, ale and ice cream. 자, 뭐라고 했냐? Keeper, 또 Keeper 이름이 나왔죠? 훈제, 청어, oyster bread는 그 굴을 빵 안에 넣은 거 oyster bread라고 해서 oyster bread, 그 다음 beetroot, beet, 그 다음 pancake, 그 다음 ale은 맥주를 얘기해요. 맥주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Nothing too fancy. 너무 화려한 건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I will get ready. 내가 이제 준비할 거야. You get on with the jobs on the list. 자, 너네들은 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시작해 라고 얘기한 거야. Beef had to scrub the clothes clean. 자, beef는 had to 여기 몸을 해야만 했다 계속 나오고 있죠? scrub, 문질렀어야 된대요. 빡빡 문질러서 그 옷들을 깨끗하게 빨면서 문질러야 됐고요. She bit the rug. beat은 탁탁 치다 이런 뜻이죠. rug, 밑에 있는 깔개를 턱턱 쳐야 됐고요. 이제 털어서 먼지를 털어야 됐고 then, 그러고 나서 she have to make some bread. 빵도 만들어야 됐대요. 너무 힘들죠. 계속 have to 나오고 있어요. The put powders on some wigs. 파우더를, 가루를 some wig, 이런 가발 위에다가 뿌려야만 됐대요. 왜냐면 여기가 먼지도 타고 기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뿌려서 예전에는 관리했었대요. Chip had to clean all the fireflies. 자, 여기 또 fireplace, F 발음, 그 다음에 P 발음 잘 해주세요. 자, 벽난로 fireplace죠. So all the fireplaces, 자, all the, 모든 벽난로들을 청소해야만 했대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이기 때문에 S가 왔어요. Then, 그러고 나서 he had to collect a lot of calls. 자, 그러고 나서 collect 모아야만 했는데 뭘 모아야 되냐면 자, coals 나오죠. 우리 친구들 석탄이에요. 석탄을 모아야만 했어요. 자, next 그 다음에 he had to polish the silver. 실버는 은제품이죠. 은제품을 polish, 광을 반짝반짝하게 내다라는 뜻이에요. 반짝반짝하게 냈어야 됐고 and polish all the boots. 부츠도 광을 냈어야만 했대요. 점점 얼굴이 더러워진 칩이었죠. 이번엔 키퍼 차례입니다. 키퍼는 churn the milk to make butter. 자,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churn. 아주 마구 휘저는 걸 churn이라고 하거든요. 마구 휘졌다라는 뜻이에요. 마구 저어서 이제 엉길 때까지, 그래서 그게 버터가 될 때까지 했어야 된대요. 또 그 다음 he got ice cream from the ice house. 자, ice house는 어딜까요? 얼음 저장고를 얘기해요. 얼음 저장고에서부터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야만 했죠. 조금 고된 일들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he had to carry water to the bathrooms. 욕실에다가 물을 날라야 됐고 and scrub all the floors. 바닥을 문지르면서 깨끗이 닦아야만 했대요. 칩이 막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Come quickly. 일리 얼른 오거라 라고 이제 said Rose. 로즈가 말했어요. 일리 빨리 와. The food is ready. 음식이 이제 준비되었어 라고 한 거죠. We must take it to the dining room. 자, it은 바로 the food를 얘기하는 거죠. Dining room은 식사하는 식당. 이제 식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Hurry up and don't forget the Lord Plum's newspaper. 자, 서둘러. 그리고 플럼경의 newspaper. 뉴스페이퍼니까 신문을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말했죠? said Mrs. Fry. Fry가 얘기한 거죠. The children put out the dishes on a big table. 자, 아이들이 내려놓았는데 dishes는 접시란 뜻도 있지만 사실 요리란 뜻도 있어요. 커다란 테이블에다가 요리를 놓았대요. Hurry up, said the housekeeper. 이제 그 가정부가 서둘러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Lord Plum will be down soon. 플럼경께서 곧 내려오실 거야. He won't want to see you in here. 자, want. 이 두 발음이 되게 좀 어렵죠. 이곳에서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하실 거야. 자, will not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t last, 마침내 breakfast was finished. 아침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아침 식사가 끝났네요. Was Lord Plum happy with his breakfast? asked the keeper. 키퍼가 물어보기를 이제 플럼경이 그의 아침 식사에 만족하셨나요? 기뻐하셨나요? 해피하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No, said the housekeeper. 가정부가 아니 라고 얘기하신 거야. You forgot to iron his newspaper. 너네가 그의 신문을 다림질하는 걸 까먹었더구나 라고 하신 거야. iron, 철이란 뜻도 있는데 다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림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m worn out.
나 녹초가 돼버렸어. 지쳤어. 녹초가 된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랬죠? 키퍼가 말한 거. 안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키퍼가 꼬맹이고 제일 막는데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I've never want another walk, said Floppy. 나는 한 걸음도 더 걷고 싶지 않아라고 플로피가 얘기한 거야. 플로피는 그 오등 위에서 빠져나온 거야. At least 최소한 we can have rest now, said she. 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금은 쉴수 있잖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a rest, said Rose. 휴식이라고 로즈가 얘기했어요. We can have to start and getting ready for lunch. 자. 뭘또 준비해야 된대요? 점심 준비를 해야만 해.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만 해. 그랬더니 Suddenly, the magic key began to glow. 갑자기 마법의 키가 반짝였어요. 이 아이들 너무 고생했겠죠? Beef Chip Keeper, 그다음 Floppy까지 Big Breakfast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또 런치 준비하랄까 애들이 정말 놀랬어요. It wa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었죠. What a relief! 안도해. 정말 안도해. 한숨을 쉬게 됐네. 그래서 정말 안심이야 라고 비프가 얘기한 거죠. Relief는 안도, 안심 이런 뜻이죠. That was hard work. 정말 힘든 일이었어. said 비프가 말했어요. Daddy came into Biff's room. 아빠가 비프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키퍼가 아까 들고 있던 수건을 갖고 왔더니 마법 여행이 끝나고 작아졌죠. Hurry up, he said. 서둘려라, 라고 아빠가 얘기하신 거야. We've still got lots of jobs to do. 우린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아. Then, 그러고 나서 we have to walk Floppy. 우리 Floppy를 산책시켜야 돼, 라고 했더니 Oh no, said everyone. 모두가 오, 안 돼,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Floppy는 another walk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 걷기 싫다고 그랬는데 산책한다니까 가기 싫어서 막 도망갔어요. 자, early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the children made mom a surprise breakfast. 깜짝 놀란 아침 식사를 아이들이 엄마에게 만들어줬대요. What a big breakfast, said mom. 아우, 아침 만찬이구나, 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거예요. You have gone to so much trouble. 아, 너네가 아주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는걸? 그래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구나. 이렇게 큰 만찬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라고 엄마가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It was nothing, said Beef.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Beef가 말했대요. 왜냐면 전날 Big Breakfast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한 모험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재밌었죠? 자, 우리 친구들도 집안에 What a mess! 한 것들을 잘 타이드업 하도록 합시다. 자, 7-18. The Big Breakfast. 끝!